네, 짝사랑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없다고는 하긴 좀 너무 뻥이고. 이건 얘기하니까 겨울인데 옆구리 시리고 춥고 아주 좋네요. 네, 전 괜찮습니다. 아하하, 슬퍼. 도심 속 오피스텔에 숨어 사는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여자가 좀비죠? 남자는 뱀파이어인가? 아니에요. 리얼 멜로, 생활 멜로, 살아있는 멜로. 그러니까 제목이 이웃집 꼬미남인 거죠. 네, mnet.com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집 꼬미남에서 고동미 역을 맡고 있는 박신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 고동미, 저기 저 사람. 고동미? 아줌마 이름이 고동미예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런 고독함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지만요. 굉장히 그런 고독함 속에서도 암흑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랄까요? 네. 피어나는 그 한 송이 꽃으로 옆집, 앞집 남자들을 다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마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저 혼자만의 그렇게 좀 자기 합리화? 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점 그렇게 물들여 갈 예정입니다. 까만 밤이 되면 난 슬퍼 까맣게 지워질 수 있게 이게 사랑인가요? 욕심인가요? 쉽지 않네요. 동미의 테마곡이고요. 새카맣게라는 노래인데 세상에 나서기 두려워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는 동미의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둡게만 이제 남아있던 동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생기는 그런 갈등들을 표현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표할 계획은 없는데요. 기회가 된다면은 하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그만큼 제가 실력이 정말 출중해질 때쯤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그때가 된다면. 네. 저는 장르는 잘 가리지는 않고요. 인디 밴드 음악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뭐 뉴에이지도 좋아하고 그런 늘 차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뭐 몽니, 누리플라이, 에피톤 프로젝트, 인디밴드 음악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신나는 뭐 로맨틱 펀치라던가 제이레빗 음악도 많이 듣고. 그래서 그 왜 매년 여름이 되면 올림픽 공원에서 굉장히 크게 열리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노래들도 많고 좋은 가수분들도 많이 계셔서 한 번쯤은 꼭 그 행사에 초대가 되어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올 여름에는 한번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꼭 너였으면 좋겠어. 넌 이런 내 맘 알고 있는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네 짝사랑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죠. 없다고는 하기엔 좀 너무 뻥이고 있는데 동미랑 비슷하다는 게 그런 짝사랑의 경험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닮고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자신도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있었고 동미와 좀 비슷한 그런 상처를 받기도 했었고 좀 사람들 앞에 내가 나서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좀 배우 박신혜보다 그냥 인간 박신혜로서는 나설 수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동미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얼굴이 알려져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래 친구들처럼의 그런 풋풋한 데이트를 즐겨보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죠. 어쩔 수 없는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야구도 좋아하고 그런 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고 어디 이렇게 구경 다니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꼭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 참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서로가 좋아하는 걸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네, 같이 야구도 보러 가고 인사동도 걸어보고 삼청동도 가보고 싶고 이런 얘기하니까 겨울인데 옆구리 시리고 춥고 아주 좋네요. 네, 전 괜찮습니다. 아하하 슬퍼. 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저는 꽃민 언니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지? 씁쓸한 이 기분은 절대 즐겁지 않아. 아니야 즐거워. 나는 즐겁다. 괜찮으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근데 연기관에 있어서는 다재다능한 것보단 연기관에 있어서는 고두심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네, 롤모델로 삼고 있고요. 선생님의 그 대한민국 굉장히 대표 어머님이시잖아요. 같이 깍두기라는 작품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때 선생님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보다는 굉장히 뒤에서 많이 다독여주시면서 감싸 안아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고 그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게끔 환경과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조성을 해주셨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 나이가 되어도 선생님처럼 정말 이렇게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고 그런 모습들. 근데 운동이나 이런 거는 워낙 부모님의 그걸 좀 이렇게 물려받은 것 같아서 그런 다재다능한 롤모델은 아무래도 부모님이시지 않을까. 우선 이웃집 꽃미남과 동시에 제가 찍은 영화가 또 같이 개봉을 해요. 7번 방의 선물이 이제 또 개봉을 하는데 2013년 시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화와 드라마를 동시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작년 한 해는 좀 학교도 다니고 인간 박신혜로서의 삶을 즐겼다면 올 한 해는 좀 바쁘게 배우 박신혜로서 인사를 많이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과 사랑 많이 해주세요. 네. 여러분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11시에 이웃집 꽃미남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동시에 그 방송 사이사이에 제 부끄럽지만 동미의 노래가 흘러나갈 텐데요. 여러분 제 노래도 꼭 엠넷닷컴 차트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어떻게 올려달라고 해야 되나요? 올려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엠넷닷컴 회원 여러분, 벌써 1월달이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그만큼 저희도 이웃집 꽃미남의 정말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도 빨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 우리 이웃집 꽃미남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대해주시고 더불어서 저의 셀카마켓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났어요. 똑똑.